최근 지난 10년 동안 가장 강력한 대지진이 중국 대륙을 강타한 가운데 현재 중국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지진에 의해 중국이 자랑하던 댐들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댐 붕괴 사고가 발생한 쓰촨성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지진의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산샤댐 붕괴를 우려하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입니다. 7월 17일 월요일 중국 과기일보는 최근 중국 관영 매체가 산샤댐 변형을 인정하고 수리부에서 홍수 방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중국 당국과 서구 과학자들과의 지루한 싸움이었습니다. 산샤댐이 변형되었다는 서양 과학자들과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중국 당국과의 계속되는 줄다리기 같은 싸움이 3년째, 특히 여름에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중국 당국은 산샤댐이 변형됐다는 말은 굉장히 악의적인 헛소문이라며, 산샤댐이 붕괴될 거라는 설은 지난 3년간 계속 주장되어지는 헛소문일 뿐이라면서 이번에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황 샤오쿤 중국 건축과학원 교수의 개인 SNS로 추정되는 계정은 마지막으로 한번 말한다. 산샤댐 바로 인근의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나중에 황 샤오쿤 교수는 그런 내용의 SNS 내용을 올린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최근 3년간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전 세계가 자연재해에 의한 큰 변화에 영향을 받던 시기에 나온 그의 경고는 황 샤오쿤 교수 본인이 중국 국민들에게 말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최고의 전문가가 본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공식적으로 산샤댐 붕괴 이야기를 경고한 것은 팬데믹으로 중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눈치를 봐야 하고 중국 스스로도 많은 감염자들로 인하여 고통받던 시기에 터뜨린 그의 산샤댐 붕괴 주장은 그만큼 절실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 최고의 전문가인 황 샤오쿤 교수는 산샤댐 붕괴에 대한 그만의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돈 룩업이라는 영화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천문학과 대학원생 제니퍼 로렌스와 담당 교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태양계 내의 궤도를 돌고 있는 혜성이 지구와 직접 충돌하는 궤도에 들어섰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전 세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구를 멸망으로 이끌지도 모르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인기 프로그램 더 데일리 립 출연까지 했지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룩업을 외치면서 인류 종말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노력은 결국 돈 룩업을 주장하는 집권층과
그들을 후원하는 세력에 의하여 인류 종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만드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이 영화에서 현재의 중국의 산샤댐 붕괴와 또 하나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돈 룩업 영화에서는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미국 내 공화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층 간 전개되는 극한 대치 국면과 겹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돈 룩업을 주장하는 집권층, 현실 세계에서는 2022년 중국 정부로 봐야 하겠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결국 산샤댐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는 팩트에 대하여 중국 국민들에게 거짓이라고 호도하면서 산샤댐이 붕괴된 후에는 중국 당국은 산샤댐 붕괴 책임을 하급 관리자들의 관리 책임으로 덮어버리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돈 룩업의 영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인류 멸망이 다가오고 집권층들은 인류 멸망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집권층만을 위한 몇 개의 우주선을 타고서 지구를 탈출하고 디카프리오는 그 우주선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중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결국 영화 돈 룩업의 집권층의 모습과 같이 중국의 집권층들은 산샤댐이 붕괴된 후에 반드시 그 책임을 힘없는 하부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자신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 산샤댐 붕괴 상황을 지켜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